한가로운 오후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는 유리. 하지만 집에 걸려온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고 짜증내며 전화를 받으러 가지만 받기 직전에 끊어집니다. 그러자 괜히 토끼 인형을 패면서 화풀이하는 유리. 그날 밤 하늘엔 빨간 보름달이 뜨고 유리는 잠이 드는데 방 한구석에 있는 인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형이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자는 유리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는 토끼 인형. 그때 유리는 꿈속의 꽃밭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는데 유리의 등 뒤로 토끼 인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상한 기척을 느낀 유리가 뒤돌아보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유리를 내려보고 있는 토끼 인형. 유리는 엄마를 부르며 기겁을 하고 도망쳐보지만 토끼 인형은 엄청난 속도로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그리곤 유리를 덮치며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악몽에서 깨어나는 유리. 유리는 무의식적으로 인형이 있던 벽을 보지만 자리에 없고 침대에 올라와 있는 인형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죠. 유리는 찝찝했는지 비 오는 새벽에 인형을 버리러 밖으로 나가는데 토끼가 든 가방 째로 버리려고 하지만 버려지길 거부하며 유리에게 달라붙는 인형. 유리는 두려운 나머지 우산도 쓰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에 치일 뻔하지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리의 분노 때문이라면 헤어지지 않을 거라며 유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토끼 인형. 아무리 인형이 쿠션 역할을 해줬다곤 하지만 차 사고가 벌어진 건데 유리는 토끼 인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도착한 곳은 짱구네 집 앞. 웬일로 이른 아침부터 잠이 깬 짱구는 유리를 맞아주고 유리는 짱구에게 뜬금없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는데요. 짱구가 숫자를 세는 동안 집 안을 천천히 살피는 유리. 그리곤 짱구네 벽장 안에 인형이 든 가방을 내려둡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짱구가 계속 숫자를 세는 사이 짱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집으로 도망가는 유리. 유리가 간 후 엄마는 짱구에게 바닥에 왜 진흙이 있냐고 하는데 짱구는 유리가 와서 숨바꼭질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 신발이 없는데 거짓말 한다며 짱구만 혼이 나고 그 후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시선을 느낀 복미선.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짱아는 처음 보는 토끼 인형과 노느라고 기분이 좋은데요. 복미선은 이 토끼 인형을 보곤 유리 거 아니냐며 짱구에게 묻고 유리에게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그 토끼 인형은 내 거가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중에 복미선이 직접 전화해보지만 유리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하죠. 그리고 유리의 상태는 어쩐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인형이 너무 좋은지 착 달라붙어 있는 짱아. 그날 밤 유리는 공포에 떨면서 잠에 드는데 같은 시간 짱구네 집 벽장이 혼자 열리더니 토끼 인형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깨어나고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짱아가 기뻐하면서 토끼 인형에게 놀자며 매달려 보지만 분노가 없는 짱아에겐 자신이 필요 없다며 갈 길 가는 인형. 술 먹고 신발장 앞에서 뻗은 신형만도 밟고 토끼 인형은 유리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또다시 유리를 악몽에 빠뜨리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유리의 분노가 얼마나 컸길래 한낱 인형의 영혼이 깃든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